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들 맞이하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찬란한 콘서트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준비했는데 제가 드리니까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모두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기부금을 이제 기부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오셨다고. 근데 이 기부라는 거는 정말 뭐랄까 돈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또 좀 따뜻하신 분들이어서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오셔 이렇게 또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분위기는 딱딱하네요. 예,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훈훈하신 분들이 오셨겠구나 하고 딱 나오는데 굉장히 예, 제가 학교 대학을 좀 신촌 쪽에 거기 나와서 그런가? 난 지금. 아,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하니까 한 몇 년 전에 또 김동규 우리 동문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크림슨 마스터 콘서트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 저 연주해도 괜찮겠죠?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예, 그냥 좀 분위기를 풀려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정말 이렇게 격식이 있으면서도 또 제목처럼 이렇게 찬란한 곡들로 또 여러분들과 또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로 정말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다 여러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박수와 환호와 막 기쁨으로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이 저녁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오늘 좋은 연주를 들려주실 우리 크로스오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로스오버 콘서트 네, 일어나주세요. 다시 한번 네. 예. 자, 그래서 우선은 전반부는 조금 클래식한 분위기가 나는 곡들로 여러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유명 성악가들과 이게 또 아리아와 또 좋은 곡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곡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서곡을 준비했습니다.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라는 그런 오페라의 서곡을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요. 우리 크로스오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은 박수들을 조금 점잖게 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하면 막 확 열광도 하고 막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유 왜 이렇게 숨이 찬지 모르겠네. 전 이상하게 서곡이 끝나면 이렇게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막 와 굉장히 막 몇 분은 막 일어서서 박수 치지 않으실까 했는데, 예. 아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 들려드릴 게 많이 있으니까, 보여드릴 게 많이 있으니까, 예, 끝날 때쯤 돼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순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명한 성악가 분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소프라노와 테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우리 굉장히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조금 많이 알려지신 걸로 꽤 이제 알려진 그런 성악가로 좀 알려진 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소프라노 유성여 씨와 함께 무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성스러운 여자 유성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굉장히 생소하시죠? 아시나요? 네, 기교 부리고 또 화려하게 꾸미는 소프라노를, 소프라노 중에서 제일 하이, 높은 음을 담당하고 있는 소프라노를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라고 하는데요. 그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하면은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조수미 씨가 있습니다. 조수미 씨 하면은 떠오르는 곡 혹시 있으신가요? 프로그램을 빨리 보세요, 이때는. 그렇죠. 네, 밤의 여왕 아리아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필에 나오는 밤의 여왕 아리아인데요. 네, 제가 그 곡을 지금 현재는 제일 잘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법을 전수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고 그 다음 웃으세요. 이러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어떠세요? 네, 그러면 저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해보셔야죠. 네, 한번 흔들고 웃고, 흔들고 웃고, 아시겠죠? 네, 다 같이 시작! 흔들고 많이 웃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유성희 씨. 네. 약간 그 예전에 그 고인이 되셨지만 그 서영춘 씨의 그 시골 영감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저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위로 조금만 더 하이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어느 팀이 더 잘하나. 네,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한번 저희 해볼까요? 시골 영감 팀과 이제 밤의 여왕 팀을 나눈 걸로.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반을 나눠서 자 시작. 이쪽 팀. 하나. 시골 영감으로 끝나는데요. 네. 네. 시골 여왕. 아, 시골 여왕. 네, 이 곡이 밤의 영감. 그거 아세요? 모차르트의 장모님이 모차르트한테 너 돈도 안 벌어오고, 말이야 콩나물 대가리나 쓰고 있고, 너 내 딸 고생 시킬 거야 이렇게 막 뭐라고 했대요. 아, 모차르트 콩나물을 먹었군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모차르트가 딱 그 장모님의 뭐라고 한 소리에 갑자기 이렇게 음표가 머릿속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네, 영화에서. 네. 네. 근데 이 곡을 그래서 마술피리의 악녀인 밤의 여왕에게 이 곡을 붙였고요. 딸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나의 원수인 자라스트로를 죽이지 않으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라는 그런 뜻으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웃으셔가지고 노래하시는데 지장 없으실지 모르겠네. 같이 해주실 거죠? 아, 같이 해요? 손으로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뜨거운 박수로 그 다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뜨거운 박수 주세요, 여러분. 와우.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출연자들이 이렇게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뜨겁게 박수를 쳐주시면은 또 나오 뭐 다 하고 또 나와서 또 막 하는 거 막 그러고 하니까 예, 그게 근데 그거 조금 그 그냥 박수도 안 치는데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뭐 알아서. 아, 예. 지금 다음 곡을 좀 준비한다고 아 벌써 다 준비됐네. 예. 나왔어. 유성열 씨. 아 마이크 없어요? 여기서 마이크하면 되나? 예. 아이고. 그새 또 복장을 갈아입으셨네요. 네. 밤의 여왕이어서 약간 조금 포스 있는 코트를 살짝 입어봤고요. 네, 지금도 포스가 굉장히 있으십니다. 네, 이번 곡은 그 번스타인의 오페라 캔디드에 나오는 글리터 앤드 비 게이라는 곡인데요. 아, 뭐 많이 들고 나오셨네요. 네. 이 여자 주인공이 귀한 이렇게 높은 공작한테 돈이랑 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데 내 삶을 이렇게 놓은 약간 정신이 나간 너무 좋아하는 죽겠는데 정신이 나간 여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그렇습니다. 네. 아, 예. 바로 글리터 앤드 비게이.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셔야 되는군요. 뜨거운 박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이야. 와우.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박수를 잘 치시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대학교를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도 그렇지 막 이렇게. 아, 네.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은 성악가가 막 노래하고 또 막 가수가 노래하면 막 열광하고 막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노래하다가 노래하면서도 막 박수 치고 그런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 다들 이렇게 표정들이 다 심각해져. 그러면서 이렇게 언제 끝나지 이런 느낌을 예.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재밌고요. 정말 좋습니다. 오케스트라 곡들도. 그래서 다음 곡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곡입니다. 카르멘 오페라의 서곡.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막 한 달 동안 뭐 연습한 사람들처럼 너무 잘했네. 와, 야, 우리가 이렇게 잘 통하는구나. 예. 다음 순서입니다. 이제 아까는 소프라노 들어보셨으니까 우리 남자 중에 그 음역 중에 제일 높은 파트를 맡는 테너 이동명 씨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sempre mi gelò chi a lei s'affida, chi le confida, ma il cauto il cuore pur mai non sentesi felice a pieno, chi su quel seno non gli va amore. La donna è moppi qual più mar vento muta dai cento e di pensier e di pensier보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잘 아신 노래였죠? 예. 이 노래가 뭐죠? 시간 좀 내줘. 아, 이거지 않아요. 시간 좀 내줘. 갈 때. 옛날에 이거 유명했었는데, 아, 세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아이고, 난 그것도 모르고. 예. 뭐 전혀 뭐는지 모르는 것 같네요. 준비되셨어요? 예. 다음 곡은 또 굉장한 곡을 해야 돼가지고, 이 성악가들은 이 목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렇게 시간을 또 좀 줘야 되는 그런 센스가 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면서 좀 시간을 버티는 건데요. 아, 일단은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이동영 선생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 우리 크리비슨 가족분들이 이동명 선생님 그 말씀도 조금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한마디 좀. 제가 고음을 내야 돼서요. 고음 내고 말 다시 하겠습니다. 아, 뭐 원래 목소리가 그 굉장히 예, 예상을 깨고. 목소리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레슨 도르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이제는 막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막 이제 말려야 될 정도예요. 아우, 너무 좋다. 자, 그래서 1부가 이제 1부 마지막 곡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는 약간 좀 클래식하게 오페라 아리아도 들어보시고 오페라 또 서곡 이렇게만 들어보시고 하셨는데 좋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부 끝나고 또 뒤에 또 2부가 더, 2부는 더 좀 뭐랄까, 더 친근하고 여러분들과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로 준비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 안내지. 예, 꼭 좀 보시고, 예, 거기 다 많이들 신청하시면은, 예, 먼저 가실 분들 그건 꼭 쓰고 가시고. 죄송합니다. 그 1부 마지막 곡, 너무나 유명한 축배의 노래를 오늘 지금 성악가 우리 유선현 씨와 이동명 씨의 무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시 달라 모래 왜 이렇게